오늘 중학교 예비 중에 영어법이고요. 50쪽 보시면 얘들아 머스트와 슈드가 있었어요. 50쪽 잠깐 봐봐요. 머스트의 뜻이 두 가지죠. 해야 한다. 그때는 have to의 동의어 이렇게 배웠죠. 그 다음에 강한 추측은 부모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배웠죠. 예문 강한 추측 아래 들어와 있는 거 잠깐 보면 the old woman must be rich. 그 나이 드신 부인이 부자임에 틀림없어라고 나와 있었는데. 이때의 강한 추측의 부정은 can't였어요. 또는 cannot, 뭐뭐일 리가 없다, 였고요. should는 의무, 충고, 제한 이렇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었는데 야, 너가 약속을 잘 지켜야지 이때 쓰는 거죠. should keep 아니면 야, 너가 그를 좀 믿으면 안 돼. should not trust 또는 너가 파티에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you should come 이렇게 얘기했고요. 아래 had better, 뭐뭐하는 게더 낫다 라고 하는 것까지 배웠었던 거예요. 그죠? 그 had better는 아래 얘들아 별 해서 들어와 있는 거 있죠. had better는 과거 시제라서 had가 아니에요. 원래 생긴 게 had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뜻을 현재로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까지 파악했으면 우리 풀어주신 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엠마라는 친구가 doesn't have to take this class라고 했겠죠. doesn't have to 뭐뭐할 필요가 없다 부분일 거예요. 동사가 어딨니 하면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이 부분 전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동사 됐죠. 그러면 Emma 잡아주시고 3단 주어니까 doesn't로 들어온 거죠. 여기다 don't have to 쓰면 또안 되는 거예요. 3인칭 단수 주어니까 뜻은 뭐뭐할 필요가 없다. 뭐뭐할 필요가 없다. 됐고 you should not be 이렇게 잡은 다음에 얘들아 동사 표시. 그럼 너가 rude 이게 무례한이란 뜻이죠. 여긴 보어. 너가 무례한 거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무례해서는 안 된다. 써보죠.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다음에 number three 학생들이 have to follow, have not to라고 하는 형태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have to follow 이렇게 하면 동사 이렇게 전체가 된 거죠. 그러면 학교 규칙 지켜야만 합니다. 해야만 한다니까 이때는 누구의 동의어다? 얘들아 must 써주시면 좋겠죠? must follow라고 쓰면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긍정일 땐 동의어죠? 그다음 he got a bad grade. 그가 나쁜 성적 받았어요. 그가 지금쯤이면 upset. 기분이 속상한, 불쾌한이란 뜻이에요. 속상할 것임에 틀림없다라고 했겠죠. must be 동사 여기까지죠? must be 쫙 잡아서 동사. 여기다가 강한 추측이라고 써주시면 좋겠죠. 뭐뭐임에 틀림없다. I feel good. 나 기분 좋아요. 나 병원에 갈 필요가 없겠죠. Don't have to.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불필요성이에요. Must not. 가서는 안 된다. 갑자기 강한 금지?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강한 금지니까. 그냥 그럴 필요가 없는 정도죠. 불필요. 그래서 그 양쪽 조동사의 느낌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letter B 살펴보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지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 Do I have to pack a coat? 내가 코트도 짐 싸야 돼요? 라고 물어봤죠. 이 문장에서 얘들아, 동사가 누굴까나? 뭐라? Do랑 have to pack? 까지. 그치. Have to pack까지. 그러면 I 잡아서 주어요. 사이에 낑긴 게 주어져? 의문문이니까? I think so. 그래. 써야 될것 같아. It 땡땡 be very cold in Sweden. 스웨덴에서 날씨가 어떨 것 같아요? 엄청 추울 것 같아. 그치? 들어갈 말은? 그치. 뭐뭐에 틀림없다. 동사 어디까지? must, be까지 잡아주시면 좋겠죠. 여기다가 강추. 강한 추측. 맞죠? 자, should I call him back now? 나 지금 그한테 전화 걸어야만 할까요? 양쪽에 동사 잡아주시고 여기가 주어. Yes, you. 맞아요. 당신이 그러셔야 돼요. 뭐라고 쓰면 될지 얘들아? You should. 그쵸? 그 다음에 do I have to 해보죠. 얘들아. 동사가 누구요? 동사. 두랑 have to go까지. 이렇게 잘 끊어가지고. 그러면 I한테 주어 낑겨주시고. 내가 갈 필요가 있나요? 어디에 날려주셔야 되겠죠. 전치사고 빼. 그 다음에 시간 부사도 빼주세요.
전치사부터 어디까지 얘들아? 명사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전치사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시간 부사라서 뺀 거고 각각 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뺀다는 표시는 문장 성분이 아니라는 거야. 한 번만 쓰죠. 선생님이 돼지꼬리로 괄호 쳐서 날린다는 거 있죠? 그 이유가 뭐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아닐 때 아닌 것들을 표시하는 연습을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no, 아니, 너 갈 필요 없어. 우리 우유 아직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갈 필요가 없다. You? 그렇지. Don't have to. 그럴 필요가 없다. 생략된 거죠. 누가 생략됐어요, 이 자리? Go to the supermarket now가 생략된 거겠죠. 뭔지 알지? 똑같으니까 생략된 거야. I have a headache. 머리가 아파요. That's too bad. 안 됐네. You'd? You'd? Better. 그쵸? 뭐 하는 게 좋겠다 하면서 권고하는 거죠. 권고라고 쓰고 얘들아 동사 좀 표시해볼까? 동사가 누구지? 요 문장에서 동사? 어디부터? 이게 누구의 줄임말이었더라? You? Head였죠. 그럼 다시 동사를 표시해본다면 누구? Head, Better, Get까지. 이렇게 잡아서 V. 너가 휴식을 목적어죠. 휴식을 취하는 게 좋겠다. I broke my sister's phone. 여동생의 핸드폰을 망가뜨렸어요. Should I tell her? 그녀한테 내가 말해야만 할까요? 당연하지. You? 땡땡 tell her the truth. You? Should. 말해야 돼. 이렇게 해서 동사. 할 수 있죠? 다음 거. 자, 너는 여기에 주차하면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대요, 얘들아. 필요성이에요? 아니면 강한 금지예요? 그치, 그게 포인트인 거야. 강한 금지. 그러니까 우리 you 한 다음에 must not을 쓰는 거죠. You must not park. 자, number two. 테리 보고서 써야 된대요. 해야만 한다. 강한 의무죠. 강한 의무. 그럼 테리 한 다음에 누굴 쓰지? 원래 must인데 그지? must인데 위에를 봤더니 must가 없어. 누굴 쓰면 되지? 옳지. has to. 한 다음에 right. 그 다음에 그는 모델일 리가 없다. he. 한 다음에 뭐뭐일 리가 없다는 강한 추측에서의 부정인 거죠. 강한 추측의 부정. 누구였더라? cannot. 붙여 쓰는 거야. 그 다음에 be. a model. 그가 모델이다는 영어로 뭐지? He is a model 이었던 거죠. 원래 이렇게 생긴 거지. 여기는 is를 가지고 돌린 거죠, 얘들아. 이렇게. 그걸 기억해 보시면 돼요. 그들은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불필요성이네요, 그죠? 불필요래. must not이 아니고 누구 쓴다? didn't have to 쓰면 되겠죠. they didn't have to 서두르다 라는 동사가 hurry 인 거죠. 까지 하신 다음에 색깔 돌려서 동사 좀 한번 쫙 잡을게요, 얘들아. 1번, 동사 누구? must not park. 그러면 you는 주어. here는 장소 부사니까 날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number 2, 동사 누구요? has to write. Terry는 주어죠. 얘들아, report는 문장 성분 뭘까? 옳지, 목적어. 을, 목적어. Number three. 그가, 동사는 아까 잡아놨긴 했어요. 이렇게. 그죠? 그가 모델일 리가 없다. 얘는요, 얘들아, 목적어예요, 보어예요? 보어인 거죠. 그가 모델.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그들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동사 어디까지? 그치. 쭉 잡아야 되겠지. 이해됐어요? 응, 동사가 이렇게 길 수도 있는 거야. 심지어 이거 축약이라서 그렇지 did not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동사 다섯 개짜리인 거야. 알았지? 할 수 있어야 돼. 잘하셨고요. 이제 뒤에 넘기시면 단어평가 나오죠? 해보죠. 응. 파이팅. 오늘 정답 아이들 2번. I'd like to go. I'd like to. Would like to였죠? 조동사. Would like to. 뭐뭐 하고 싶다라는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몇 번 필요해요? 한번 채점해. 빨리 해야지. 옆에 보고 채점해.
16번. 수빈 채점. 16번. 다른 질문 없어요. 괜찮아요. 자, 16번. 뜻이 나머지 다른 걸 찾았어요. 라고 돼 있네, 얘들아. 봐봐. He can drive a car. Can drive. 가능이죠. I can climb the tree. 나무를 오를 수 있어요. 가능성 맞죠? 4번 보세요. She can write an essay in English. 그녀가 쓸 수 있어요. 에세이를 영어로. 가능성 맞죠? Can you remember? 너 기억할 수 있어? 그녀의 남동생의 이름을 가능성인 거죠. 3번 체크해 보시면 Can I go? 가도 돼요? 허가였죠. 다른 거 필요한 거 있을까요? 15번이요. 머스트인데 얘들아 15번의 정답이 5번 걸렸거든요. 보자. I must read. 나 이 책 읽어야만 해요. 이 교과서라는 뜻이에요. 읽어야만 한다 하니까 얘들아 의무. You must clean. 너가 방을 청소해야만 한다. 의무. 그들이 must bring. 가져와야만 한다. 여권을 의무. 내 여동생이 must come back. 돌아와야만 해요. 9시까지. 의무. 5번 볼까요? 그가 doesn't look well.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강한 추측이죠. 아픈 것임에 틀림없다. 오답 아래다 쓰고 계세요. 오답 다섯 번씩 쓰세요. 맞죠? 필요한 거 있을까? 없어? 까지 문법 수업은 마무리하고 본인들 틀린 오답 써오시고 다 맞은 게 있더라도 포함 열 문장은 정리해 오도록 하죠. 오케이? 고생했어요. 과제 드릴게요.